아, 아, 신발을. 아이고, 뭐고, 이거. 야. 어때요? 나무 팡이대. 안녕하세요. 7만평 나무농사꾼 이대표입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요.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구독자님들도 동해방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 요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어떤 수종을 재배를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데 저희 농장에는 겨울철에도 노지월동이 다 가능한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저희는 지역이 경상도잖아요. 상대적으로 윗지방보다는 덜 춥습니다. 월동 준비를 크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나무 농사를 지을 때는 가성비라는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매년 겨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못하는 거죠? 아, 일단 저는 농사를 시작할 때 한번 배우긴 했었는데 안 하던 작업이다 보니 제가 좀 서툴을 순 있습니다. 나무 팡이대! 독하마도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대로 목대를 많이 싸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히리케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나무 다관으로 올라온 나무인데 하나하나 다 감안하면 수국 보호판 됐지? 아, 이불이 사람보다 겨울에 춥으니까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춥기 때문에 이런 건 필수예요. 나무 팡이대. 뒤에 배롱나무 보이죠? 멋있지 않나요? 이 나무 저희가 되게 아끼는 나무인데요. 옮겨 심은 지 2년 조금 넘은 나무예요. 매년 저희가 꾸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엄청 비싸죠. 공이 7개입니다. 아무튼 엄청 비싼 나무고요. 딱 두 가지만 사왔는데요. 녹화마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대를 감아주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고 작업을 할 때도 이 녹화마대를 사용하죠. 요거는 트리케어라는 제품인데요. 요즘에는 요걸 또 많이 사용해요.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온성도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감잖아요. 시작을 할 때 목재가 보이는 부분 있죠. 이음새 요 부분을 조금 낭낭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입은 못했는데 수목 보호용 몇집이 있어요. 밑에 바닥에 깔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덮어줄 때 얘를 좀 밑에까지 흘러나오게 해서 감아주면 바람이 훨씬 더 안 들어가거든요. 몇집이 아니더라도 부직포를 깔아주셔도 되고 보온을 위해서 이불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감는 거는 꼼꼼히 감아주시되 항상 나무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끝까지 다 감아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기온이 몇 도가 올라가? 한 2도 정도 올라갑니다. 깊지 않나요? 아, 알겠다. 그래서 요즘 녹화마대를 안 하고 이렇게 써요. 저게 해보니까 불편하네요. 이거예요, 이거. 말씀드렸던 트리케어라는 제품인데 녹화마대 할 때 보면 좀 끙끙거렸잖아요. 힘들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얘는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해서 이걸 많이 씁니다. 얘는 또 마지막 마무리도 간단해요. 이게 하나에 5m 정도 감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딱 해서 여기 쏙 넣으면 돼. 마무리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해 주면 돼. 오, 하나씩 하나씩 다 감아주시면 돼요. 다 감아주세요. 네? 이게 보온성이 더 좋나요? 보온성이 이게 더 좋아요. 이건 몇 도가 올라가요? 이거는 3.5도 정도. 아, 아, 신발네. 아이고, 뭐고, 이거. 손도 얼었고 제가 이게 주의할 점이 이렇게 한번 중간에 놓치잖아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말아서 해야 되는데 또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나무 팡이대. 와우. 오. 그럴싸한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데요? 리얼 초보자도 가능한. 살면서 붕대를 한 번이라도 감아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팡이대.
야. 어때요? 진짜 이거 하는데 제가 1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진짜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닥에만 볏짚 한번 깔아주시면 겨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시죠.